후루짭짭 맛있는 라면. 그런데 오늘은요, 이 라면이 아니라 국수거든요. 입맛 따라 즐기는 제주의 동서남북 연유를 따라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제주 누들 로드로 출발합니다. 후루루짭짭. 연유 화이팅! 뮤지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들리는 제주 명소 국수거리입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 끼 식사를 저렴한 가격에 취향대로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한 국수.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메뉴. 환상의 맛, 담백함의 끝판왕, 제주 고기국수입니다. 지금 먹고 싶어요, 지금. 고기국수는 무엇보다 삼박자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주문 즉시 뽑은 생면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육수. 저희 집 육수는 고기국수는 바로 이겁니다. 야. 이게 24시간 푹 끓여야 이 육수가 나와요. 깨끗한 육수가 이 뼈 자체가 이렇게 내야 이게 좋아요. 예, 맛있고 구수하고. 잘 삶은 생면에 육수가 스며들게끔 육수 사워도 여러 번 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비린내를 없앤 제주산 돼지고기까지 넉넉히 올려줍니다. 여기에 뽀얀 국물까지 더하면 고기국수 한 그릇 완성입니다. 한 젓가락 드시고 싶으시죠? 와, 드디어 이렇게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국수가 완성이 됐어요. 네. 근데 이 고기국수를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건 진한 사골로 끓이기 때문에 그냥 후루룩 소리내가지고 드시면 최고로 맛있습니다. 국수는 네. 호루룩이죠? 예, 예. 한번 먹어볼까요? 예, 예. 네. 소리 봐, 아유. 맛있어요. 맛있죠? 네. 우유 빛깔을 자랑하는 국물. 그릇째로 먹어줘야 잘 먹었구나 하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추운 날 먹으면 배가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연희 씨, 이 국수 한 가닥의 길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게 4인분이거든요. 이 4인분이 다 합치면 성산 일출봉 높이 182m 길입니다. 국수와 성산 일출봉의 연결 고리. 제주도 유명 관광지로 손꼽히는 세계 자연유산. 성산 일출봉의 높이가 해발 182m라는 사실 다들 아셨나요? 국수 한 그릇을 기준으로 봤을 때 면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40m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면을 5.5m 더 넣어 제주의 국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국수 네 그릇의 면 길이를 합치면 성산 일출봉 높이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고기국수도 먹고 자연유산 상식도 알고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네요. 다들 너무 맛있게 드셨어. 누들로드 첫 번째 목적지 각본이 클리어.